한국 임시정부 이렇게 안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딱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네. 우리가 쓰는 그 대한민국이란 이런 어떻게 보면 국호에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. 대한제국이었던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대한을 가져오고 이제는 제국이 황제가 주인인 것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다 해서 바로 민국이죠.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 의정원이 꾸려지고 거기 안에서 각 보면은 이제 각 도별로 의원들도 선발을 합니다.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의원들을 구성을 하고 임시의정원의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안에서 조직 체계를 갖춰서 제대로 된 이제 행정 체계를 갖춰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갖춰졌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뭔가 움직여지는 이 모습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해외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향해서 독립 자금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. 이번에 뉴욕 갔을 때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 유학 온 여학생들은 이렇게 손수건을 만들어서 1달러씩 팔았다 하더라고요. 그걸 모아서 독립자금으로. 아, 그렇게라도. 네. 아, 어쨌든 그렇게 만든 대한민국 100년입니다.